11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실점 경제. 네. 그제는 실수 대결이더니 오늘은 실점 경쟁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 실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유세차에 올려서 지지 연설을 하게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청년분들의 짧은 지지 연설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연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입당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다. 아, 네.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내용도 박영선 후보가 차악이라는 거니 뭐 큰 도움은 안 됐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내용 때문이 아니고 당연히 하면 안 돼서 내려가라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는 당직자 출신 20대 청년을 유세 무대에 세워서 빈축을 샀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럼 어디서 실점을 했을까요? 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재임 시절 발생한 용산 참사의 책임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매우 폭력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6명이나 사망한 말 그대로 참사였죠. 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 참사 현장을 찾아서 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현재 시장 후보로서의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이것은 언어폭력이다. 오 후보는 결국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양쪽 모두 뭐 사과의 연속이군요.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첫 공개 행보, 윤석열 네. 전 검찰총장이 내일 이제 사전투표를 한다고요? 네, 윤 전 총장은 내일 오전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사전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부친이 거주하는 서대문구 남과자동의 투표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퇴임 후 첫 공개 행보인 거죠? 이제 언론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지난해 총선 때도 윤 전 총장이 사전투표를 했었습니까? 네, 아니요.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었는데 선거 당일에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 사전투표를 하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사실상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요. 네, 야권 대선 주자인 만큼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 외화조가 적힌 팻말을 들고 사전투표 참여를 외쳤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이제 일부 야권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뭐 조작설 이런 거를 제기했었잖아요. 네. 이번 선거 때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네, 유승민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중도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사전투표의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도 시민들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안심시키는데 윤 전 총장의 사전투표가 도움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번 보궐선거도 공정선거 기대해봅니다. 4월 7일에 일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과 모레 꼭 사전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랑이었습니다.